1991년 4월 21일. 그럼 뭐 서른 살이라는 거야? 예. 본명이 셰뮤얼 나나 쾌시 오치리 잔티 니 보아 코디아 달코. 뭐래 이씨. 아니 본명이 그거고요. 이제 우리나라에서 불렸던 게 샘 오치리. 야 이제 살다가 아니, 아니 살다가 이제 외국 사람들도 봐줘야 되는 거야? 아니 아세요 이분? 어떻게 알아 그렇게 긴 이름을. 아무튼 뭐, 샘? 샘 그 지금 뭐야 그 호주 출신 그 걔는 샘, 안다. 해밍턴? 응 걔는 안다. 예. 네. 아니 샘 오치리. 예. 네. 이분에 대해서 이분이 향 어떻게 될 것인지. 참 별 참 아 내 지금. 뭐 30살 91년생? 네 91년생이요. 와 이름이 이렇게 길구나. 32살. 착하지 근성은. 아 착하다. 착한데 뭐라고 해야 되나. 이게 말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기 전에 우리 속담에 말하기 전에 생각 먼저 좀 하고 이렇게 하라잖아. 그게 이게 숨바꼰 건지 아니면 이게 걸러지질 않는 건지 여과 기능을 잃어버린 것 같아. 그냥 뱉는 거지. 직설적으로. 그러니까 자기 기분대로. 그러니까 아마 논란이 많을 거야. 이 말이란 것 때문에. 근성은 착해. 근데 뭐라고 할까? 그냥 입이 방정? 입이 방정. 입이 방정이라고 나왔다. 그러니까 걸러지지 않고 뱉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 듣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이 더 상처받고 싫어하는 적국정만 계속 늘어나는 형국이지. 그 친구가 방송인이라고? 네 방송인이에요. 방송인. 예능 쪽인 거야? 예능 쪽이죠 거의. 아마 되게 지금 이슈가 돼서 되게 안 좋을걸? 아마 금년 작년부터 어떻게 보면은 그 친구가 침체되는 격이니까 예능을 한다? 내가 왜 근데 모르지? 하긴 텔레비를 봐야 말이지. 아무튼 그 친구 되게 안 좋을 것 같은데. 아 그래요? 방송을 지금도 하고 있어? 방송은 요새 잘 안 나와서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정이 많은 민족으로 당연히 꼽거든 나는. 근데 이 친구는 아마 방송을 하는 사람이었다면은 아마 묻혀지기 쉬울 것 같은데. 아 묻혀진다? 다시 뭐 올라오진 않네? 글쎄요 그렇게는 안 보이는데. 굉장히 적이 너무 많아졌어 1, 2년 사이에. 적이라는 걸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잖아. 네. 그러니까 그 샘이란 친구가 굉장히 아마 회복하기 힘들걸? 참 별 살다가 외국인까지 다 보고 앉았네. 저는 이름이 이렇게 긴 거라 생각도 못했습니다.